4살 때부터 트로트를 불렀다는 트로트 신동. 10살 무렵 남인수 가요제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때부터 쭉 트로트 가수로 한 길만 걸어온 외길 인생. 20년이 넘는 경력과 5천회가 넘는 공연 횟수만 보면 중년 가수 같지만 중경 가수 같지만 얼굴을 보면 아직 앳된 청년입니다.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 트로트 프린스 가수 양지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프린스. 아,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네. 트로트 프린스 양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먼저 이 천상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 주세요.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 네, 천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시간 꽉꽉 채워서 네, 양지원 신나게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정말 그 데뷔 때부터 함께 했던 참 좋아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모셨다는 게 이제 초대했다는 게 미안할 아니, 정도인데. 아니, 왜 이제 초대했어요? 이게 날인 거죠. 이제라도 초대할 수 있어서 참 예. 아니, 다행이고 감사하고 네. 그리고 많은 이야기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평소에 제가 정말 즐겨서 듣는 라디오 중에 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보통 라이브를 두 곡에 세 곡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곡을 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더니 아,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한 시간 내내 넉넉하게 네, 양지원의 또 보컬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게 먼저 네 곡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통은 아, 시간이 없어서 두 곡만 하시죠 세 곡만 하시죠인데 이렇게 네네. 받아주신 거에 아, 되게 따뜻한 SBS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요 가끔씩 예. 이제 SNS 통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좋아요를 누르곤 하는데 네.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평소 컨디션 관리하는 방법 궁금해요. 컨디션 관리는 저는 요즘에 그 운동에 빠져 있어서 그러게요. 그 새벽 2시, 3시에 스케줄이 끝나도 헬스장을 항상 가는 편이에요. 아~ 헬스장을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예.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받는 듯한 네. 좀 이렇게 아니 그 보면은 예전에는 아니 뭔가 동생 같고 그래 이제 막 운동하는 그 등 근육 같은 거 많이 올리더라고요 SNS에.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양지원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네. 예, 양지원의 그 등 근육을 예, 헬리니 등 근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인별그램 통해서 많이 또 소식도 접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해요? 일단은 저는 그 가수를 오래 하려다 보면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그 성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70대 80대까지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고 그쵸.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저는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몸통 체력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러닝머신 뛰면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4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내공이 착착 쌓이면서 그런 어떤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예. 내공이라는 게 좀 존재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저도 달라, 모르게 달라. 그 행사장 가면은 그 직캠 올라온 거 보면은 막 비 맞으면서 노래할 때 있거든요. 아 약간 뭔가 싱 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오죠. 하고 레인 신이 오시죠. 근데 그때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이 너무 카메라에 담긴 걸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그 양지원 씨 무대 중에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해서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뭔가 이렇게 호응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네.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런 게 어떤 4살 때부터 쌓아온 그런 어떤 내공 때문이 아닐까. 아, 그쵸. 그 제가 그 왜 팬들한테 노래 시켜놓고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인이어라고 그 가수들은 그 모니터를 잘 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그쵸? 있잖아요. 예. 잘 안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얼굴 좀 보고 싶다고. 그 이유를 지금 오늘 최초 공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들기 위해서 그렇죠. 또 호응을 유도하는 또 이걸 뺄 수도 없고 공연하고 그치.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제가 노래를 시켜놓고도 이렇게 돌려서 유도를 좀 하죠.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고 열광하는 그런 양지원 씨예요. 최영애님은 트롯 천재, 트롯 신사, 트롯 프린스, 예쁜 가수 양지원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은희님, 어머니랑 같이 보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양지원님 팬이신데요. 저도 함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해주셨고. 이게요, 아무래도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머님 그리고 그 따님 이렇게 팬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양지원 씨한테. 그래서 그 저희 팬클럽 보면은 팬클럽 이름이 JPL이거든요. JPL 이게 지원 프린스 러브의 약자인데. 지원 프린스 러브. 아 좀 억울하긴 하는데. 예.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JPL. 근데 3대가 같이 응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어머니, 그 다음에 따님, 따님의 자녀, 자녀. 손녀사, 손녀죠. 네, 이렇게 3대가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995 하나님께서 시장 갔다가 양주원님이 나오신다기에 부랴부랴 왔어요. 원주에서 듣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하셨고 3265님 소개해 주세요. 네, 양주원 가수님 멋진 콘서트 관람 후 감성 보이스에 더 반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바다 듣고 매료되었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바다. 네. 아, 모든 지금 노래에 대해서 다 지금 섭렵하고 계신 거예요. 양주현 씨의 그 노래를. 1259님 맑고 밝게 교과서 같은 인성을 가진 양지원 가수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교과서인가요? 아니 그리고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항상 집에 가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네 그 다른 이야기긴 또. 한데 제가 그 검정고시 또 출신이고 해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시기에 저는 이제 일본에 노래를... 가가지고 다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친구가 없는 게 약간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운동하고 막 노래 연습하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이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더 뭐라 그래 내공을 쌓아가고 뿐만 아니라 아 가족들이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코디언과 장구를 잘 다루셨고 아버지도 가수가 꿈이었다고요. 영향을 네, 많이 받았겠어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장구를 좋아하셨고 흥이 네. 굉장히 많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노래 자랑 대회 나갔다가 그게 우연히 TV에 나온 거예요. 네. 할아버지한테 그날 이제 다리몽댕이가 부서지도록 맞은 거죠. 무슨 가수의 꿈을 키우냐? 그렇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가수라는 직업 자체가 집안 약간 풍비박산 난다라든지 약간 좀 안 좋은 잘못 풀리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인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저한테 쏟으신 정성이 대단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니까 또 신동이고 아유, 그러니까 딱 아버지께서 아유 내가 못 이룬 꿈 우리 자식을 통해서 또 이루고 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올해로 데뷔 그럼 몇 년 차예요? 정확하게 21년 차입니다. 와 입이 떡 벌어집네요. 작년에 그 와.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20주년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 했고 네. 올해도 네 지금 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꿈을 꾸셨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노래를 잘하는 건 어떻게 발견을 하셨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야기라서 잘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예. 어떻게 제 재능을 발견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면은 네. 제가 그렇게 집에 있는 그릇과 접시를 깨먹었다고 해요. 그걸 깨면서 노래를 불렀나요? 그렇죠. 드럼을 치고 싶어가지고 유치원에서 이제 장구 수업을 배우고 오면은 집에 있는 냄비를 다 꺼내가지고 막 두드리다가 깨지고 막. 어머 귀여워라. 그리고 싱크대 밑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릇 놓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수납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막 그랬대요. 그 어떤 그게 좋아가지고 좋아서. 소리가. 네. 그래서 조금씩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고 21년 차. 야, 나 정도면 진짜 뭐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고인물이죠, 진짜. 네, 제대로 고였어요. 예. 데뷔로 그럼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뭐 10살 때 남인수 가요제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인가요? 제가 그 2003년도인가 네. 그때 그 기념 앨범으로 얼레리 꼴레리라는 앨범을 냈었어요. 알아요. 예, 네, 그 앨범을 기점으로 저는 원래 2006년도에 나의 아리랑을 기점으로 이제 데뷔 시기를 하려고 했으나 네네. 모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저를 십몇 년 차다 이렇게 딱 한 순간 이제 그게 오피셜이 된 거예요.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얼레리 꼴레리로. 네. 아. 얼레리 꼴레리네요, 진짜. 그때 만났던 그 뭐 작곡가님과 인연이 돼서 뭐 데뷔를 한 건가요? 뭐 가요제 인연? 뭐 어떤 인연? 그렇죠. 2006년도에 제가 그 남인수 가요제
네. 네, 제가 출신 가수인데 네. 많아요. 지금 남인수가 이제 출신 가수들이 뭐 김용빈 씨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진욱 씨도 있고 다 네. 남인수가 이제 출신이거든요. 아~ 거기 이제 청소년부 제가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네. 정희성 선생님한테 이제 나의 아리랑이란 노래를 딱 만났죠. 예, 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2006년에 그 나의 아리랑 노래는 그 가요제 인연으로 또 그렇죠. 앨범이 내게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아리랑 그 기억이 나요. 네. 애기 때 불렀던 저는 TV에서 이 양지원 씨를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아침 그라운드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막 열심히 막 노래 부르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모닝마당 같은 데서. 예, 예. 그 뒤로 그러면은 네. 일본에 간 건가요? 그 활동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네, 6개월 네. 정도 이제 활동을 막 하다가 솔직히 성수기였거든요. 제 인생에서 네. 네, 굉장한 성수기였어요. 맞아요. 행사가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변성기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났더니 키가 반 키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또 반 키가 떨어지고 변성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노래가 점점 못해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하던 찰나에 예. 이제 제가 그 K사의 갓땡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흙에 살리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프로듀서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예. 다른 가수분을 보러 오셨다가 저를 이제 보고 얘다. 얘 일본에 데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목소리 스바라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주일 만에 바로 일본행 티켓을 끊어서 제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한 1년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신중하게. 그렇죠. 힘든 게 확 느껴지는데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면 양지원이가 바로 톱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일본에. 거예요. 13살의 패기.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갔으니 그렇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요 노래 듣고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자 저희 요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양지원이라는 가수한테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된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노래방, 네, 노래교실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계신 노래입니다. 고향집 들려드릴게요. 네, 고향집 참 좋은 노래, 요 노래. 자,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상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향집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고향집 바로 가면 저기가 고향집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늘 인사로 못했네 성공해서 돌아오나 다짐을 했던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가고 팔았네 고향집 고개를 넘어가면 언니가 계시는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인사도 못했네. 세상 따라 뛰고 뛰고 키고 날아가도 만약 그 자리 정말 속달아 걷고 기도하고 계시던 가고파란 내 고향치 성공해서 돌아오마 아침을 했던 그날 밤 울었니 서리 죽여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가고파란 내 고향치 보고파란 엄니 그쵸 그 중간에 이제 가사가 엄니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4397님 양지용 가수님 고향집 하루에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민님은 고향집 라이브 맞아요? 아니잖아요 CD를 삼킨 거잖아요 완전 짱 최고 20년 내공이 완전 죽여줘요 기립박수를 드려요 짝짝짝 감사합니다 진짜 네. 노월선님은 중저음 보이스 고향집 완전 좋아요 라너님은 들을수록 더 정감 가는 고향집 천태만상에서 들으니 더욱더 좋네요 하셨는데 고향집 네. 아, 이 노래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도 들어주시고 네. 근데 좀 아까 전에 했었던 얘기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 딱 갔어요 네 고향을 떠나서 고향집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일본행 티켓을 딱 끊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대우를 받고 그럼요.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굉장히 행복했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친척분들이나 주신 용돈을 이렇게 쓰고 하는 재미로. 짧은데요, 생각보다. 두 달 딱 끝나고 나니까 향수병이 딱 온 거예요. 아. 고향집 그야말로 고향집이 그리웠군요. 저희 부모님도 없었고 제가 그 일본인 그 가정에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음식도 처음에는 제 입맛에 잘 안 맞았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그런 와중에도 노래를 놓지 않았던 거는 그 저만의 그 어린 양지원과의 약속이 있었지 않았나. 어떤 약속을 좀 했나요? 가면서. 뭐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꼭 한국 케이팝처럼 일본에다 전파를 하겠다. 네. 약간 그 어떤 각오, 목표 딱 네. 갖고 내가 이걸 꼭 해내고야 말겠다. 목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런지 오기가 싫었어요. 포기를 하고. 언제든지 포기하고 돌아올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견뎠던 것 같아요. 감내하고. 아유, 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또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인 비하.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솔직한 말씀이지만 좀 한국어를 얘기지만. 일부러 안 썼던 적도 있고 왜냐면 맞을까봐 지나가다가 약간 막 시위대들도 있고 막 그러면 한국어 쓰면 막 이렇게 맞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모로 거기에서 문화적인 어떤 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일본 생활을 좀 버티다 보니까 네 한 4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4년 드디어, 동안 있었어요? 네, 4년 아니요. 제가 총 6년에서 7년 정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네. 아이고. 한 프로모션 이제 앨범을 제안을 딱 하더라고요. 레코드 네. 회사에서. 예. 그래서 아, 양지원 이제 앨범을 드디어 내는구나. 어. 그 앨범 가지고 프로모션 앨범 가지고 활동만 한 2년을 넘게 했어요. 정규 앨범도 아니고. 야, 2년을 네. 열심히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그렇죠. 쌓이고 쌓여서 내공이 그냥 콘크리트로도 막 흙으로도 막 그래서 제가 그 막 활동을 하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한 5년 차쯤 됐을 때 네. 정규 앨범을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규 앨범을 딱 냈어요 냈어요 근데 내자마자 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아, 거기에다가 이제 네. 그 좀 반한 감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 가수들 방송 출연이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 집으로 잘 왔어요. 아, 잘 돌아왔죠. 예. 잘 왔고 말고요. 한곡 더 부를까요?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좀 전환시킵시다. 이 노래 미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눈물을 아, 그래요? 네, 눈물을 쏟아야 되는 노래라서 그대로 가져갑시다. 네네. 이 감정 그대로 저희 양지원 씨의 라이브 미워도 듣겠습니다. 역시나 천상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들으시니 더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워도 이 감정 그대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는 갈 수 없는 머나먼 작은 섬 하나 멀고도 가까운 미워도 내 작은 가슴에 깊숙이 박혀있는 뺄 수도 없는 작은 섬 미워도 갈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밤마다 커지는 괴로운 미워도 보고도 싶지만 이룰 수 없지만 가슴에 쌓여서 외로운 미워도 미워도 버릴 수 없는 섬 언제나 내 곁에 머무는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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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워도 오늘도 조금씩 차는 미워도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밤마다 커지는 괴로운 미워도 보고도 싶지만 이룰 수 없지만 가슴에 쌓여서 외로운 미워도 미워도 버릴 수 없는 섬 언제나 내 곁에 머무는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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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워도 오늘도 조금씩 차는 미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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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워도 오늘도 조금씩 차는 미워도 그 앞서서 그 사연을 탁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더 막 마음을 후벼파네요. 미워도 아, 이 노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게는 이 노래는 이제 또 활동을 하는 곡 같은 곡인가요? 이 미워도라는 곡이
그 제가 요즘에 히트곡 메이커이시고 네. 굉장히 대세의 작곡가 분이세요. 송강호 선생님의 예. 작품이고 미운 사랑이라든지 평행선 써주신 그쵸. 네,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데모 앨범을 처음에 딱 보내셨을 때 이 노래를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데모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뭐 샤워할 때나 운동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할 때나 막 그럴 때 들으면 예. 아니, 뭔지 모르게 계속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송강 선생님한테 용기를 내서 예. 선생님 이 곡을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이 미워도라는 앨범이 발매를 됐는데 이 미워도라는 앨범을 발매할 때 미워도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미워서 쓰신 거예요? 했더니 그렇죠. 그게 아니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섬을 표현을 한 거예요. 미워도라는 게. 아~ 그 섬 이름인 거예요. 가파도처럼 그렇죠. 가파도 가봤니 그처럼 미워도군요. 그렇죠.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을 또 들으니까 네, 가려고는 갈 수 없는 마음에 서 있는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미워도 이 미워도 들으시고 손호경님 미워도 잔잔하면서도 감미로운 노래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6846님 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성 장인 꿀보이스 가슴 달달한 노래 미워도 정말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9951님도 너무 좋아요. 막 박윤미님도 저희요 다음 이 시간에도 4부에서도 함께 3부에서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양지원 씨가 함께 합니다. 양지원 씨와 함께요. 이따 뵙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의 초대 손님 가수 양지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서 라이브를 이제 두 곡이나 보여주시고 네. 그 지금 감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이게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 서고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그 내공. 그러니까 철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일본에서 그렇게 또 좀 고생도 하고. 지금 철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몸 안 보이세요? 아, 오! 안 보이세요? 열심히 또 아, 철을 예. 들어가지고. 요새는 다른 철을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예. 건강도 잘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예. 미스터 트롯 시즌 1 출연을 했었어요. 시즌 1? 네, 네. 시즌 1. 그렇죠, 네. 이게 어머니의 간청으로 신청서를 보낸 거라고요? 아, 제가... 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아까 일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마무리를 연결을 하자면 일본에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조금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같은 회사였으니까. 네, DJ님 만나가지고 예. 이제 처음 만났는데 또 활동을 조금 하다가 이제 세월호가 이렇게 터져서 그 제가 군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입대를 결심을 해서 군대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군대를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근데...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회사도 이제 조금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내가 어디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 하다가 그냥 나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있는데 막 TV에서는 미스트롯 세계 뭐 세계를 뒤흔들 트로트 뭐 여신 탄생 이런 경신 이제, 예. 경연 프로그램 막 유행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광고가 나오면서 예. 야 제가 맨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을 피해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가수 안 할 거냐 가수 안 할 거냐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적극적이셨군요.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마트에 가면 이제 캐셔 알바가 있거든요. 캐셔 알바를 알죠. 하면서 이제 딱 마감할 때 시제 맞추고 딱 마감하고 이제 또 이게 또 틀린 거 있으면 제가 또 돈으로 메꿔 넣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물건 진열도 하면서 이렇게 뭐 시급을 받으면서 통장에 막 100만 원씩 꽂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요. 그 삶이. 좋죠. 규칙적이고 또 뭔가.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도 않아.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장남이군요. 하, 진짜
진짜 요즘 그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엄마 친구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타는데 확 타올랐었죠 유행으로. 남자 편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제가 그 원서까지 써놓고 한 두세 달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가족의 힘인 거죠. 예, 가족의 힘을 등에 업고 겁도 없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양주현 씨 신동부로 출연을 했었죠. 네 맞아요. 가서 또 열심히 또 무대를 보여줬어요. 신동부 친구들이 전부 다 잘 됐어요. 지금 보면은 뭐 김수찬 씨 네, 신동부였어요. 네, 김희재 씨, 이찬원 씨, 김정민 씨, 김경민 씨. 네, 다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어떤 미스터 트롯 원을 통해서 또 팬클럽도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제 미스고라는 노래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원래 저희 팬클럽에 200명인가 있었는데 4,700명.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하루만에 4,700명이 딱 들어와 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죠. 아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좀 데이터 오류가 났나? 근데 저도 죄송합니다. 예, 패땡땡이라고 예. 예.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도 SNS에? 친구가 거기는 5,000명이 맥시멈 최대거든요. 그쵸. 갑자기 뭐 4천 몇백 명씩 이렇게 막 친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수락을 했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한 자고 일어나서 스타가 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미스터 저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에 나간 이후에 바로 네. 미스고란 노래 무대 이후에 네. 그때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지면서 네, 지원 프린스 러브 예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생각을 잘 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지원 프린스 러브 네. 이게 약간 JPL로 그, 네, BTS가 너무 멋있어 보여 가지고 그 비슷하게 이제 세 글자로 네, 세 글자 근데... 세 글자가 그때 당시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입에 붙어요. JPL. 네, JPL. JPL 딱딱 붙었어요. 네. 붙고 또 이게 진짜 팬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라이브 무대뿐만 아니라 악극도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그 악극에 출연도 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DJ도 하고. 네, 너무 감사하게 그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악극에서 잘 어울린다. 네, 제가 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 막 거기 악극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죠. 어쩌고.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네. 모 프로그램에서 매주 네, 화요일마다 네 라디오 DJ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홍보 안 돼요. 이게 SBS 채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 예. 장난입니다. 죄송해요. 예. 시간이 달라서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작곡 편곡도 직접 다 하고 재능도 참 많고 대단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양주현 씨는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양지원이라는 가수가 만약에 이 노래를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MBTI가 네.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은 MBTI라 어떤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 ISTJ라고 ISTJ 네 이런 느낌입니다. ISTJ 예, 생각이 많아요. ISTJ가 부르는 다음 라디오는 어떤 곡이죠? 어떤 곡일까요? 예. 어머니의 바다. 네, 어머니의 아까 바다. 전에 또 정말 감명 깊게 들었다는 또 봤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바다라는 노래는 제가 그 참 아버지에 관련된 노래들은 요즘에 참 발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에 관련된 노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양지원이 항상 아버지랑 함께 다니니까 아버지 그쵸? 관련된 노래를 막 많이 부르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랑 같이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팬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2절을 가사를 바꿔 부르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있습니다. 어머니의 바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 저희요. 양지원 씨의 어머니의 바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천상 여러분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바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왔소. 어머니 이 가슴 같은 고향에 밝아 와이요 와요 어서 와이요 성큼하지네 그 인심에 지는 이놈들과 아슬아슬 달려온 숨 나쁜 세월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더더할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어머니 이 가슴 같은 고향의 바다 와이요 와요 어서 와이요 손이 크라지네 그 인심에 지름이 넘는다 아슬아슬 달려온 숨 나쁜 세월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고도할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같은 저 바다에 안겨 오늘은 울고 싶다 고도할 같은 추억 마시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우리 엄마 품에 안기고 싶다 어머니의 바다 어머니의 바다 지금요 이 바다에서 헤엄치지고 막 헤매이시는 분들 계세요 김희자님께서 두 말도 필요 없는 라이브의 왕자님 6846님은 바다 같은 넓은 품속 같은 어머니를 더욱 그립게 만드는 노래네요 최고급 음색입니다 진짜요 유일무이한 음색입니다 약간 비성에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당기는 감사합니다. 진짜 막 감칠맛 나는 그런 음색 어? 1957님께서는 가슴을 후벼파는 가슴을 그냥 파는도 아니에요 후벼파는 양지연님의 양지연 가수님의 애절한 감정선은 가히 국보급인 것 같아요 국보급인 것 같아요 라고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크, 아니 저희가요 이 양지연 씨가 정말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인생 얘기라니까 시간이 훅훅 가네요. 진짜 너무 한 6부, 7부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월이.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내주신 밸런스 게임, 요 게임을 조금 간략하게 좀. 네, 게임 좋아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선택하는 그런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혜정님께서 내가 메뉴를 선택하는 기준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시간은 상관없다. 네. 저는 장인 정신이 좋아서 약간 맞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많이 기다려서 맛있는 거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또 일본의 그런 어떤 음식을 또 많이 접해서 미각이 아 그렇죠. 예. 최명희님 이 소개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최명희님께서 밥 잘 사주는 친구 vs 고민 잘 들어주는 친구 밥 잘 들어주는 밥 잘 사주는 친구? 밥 잘 들어준대
알겠습니다. 섞였어. 근데 밥 잘 사주는 친구가 좋아요. 아, 고민이고 자시고. 고민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무거운 거 쇠 들면서 아 스스로 푼다. 예, 스스로 풀면 되고. 예, 밥 잘 사주는 친구가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밥과 좀 저는 좀 먹는 거 약간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예. 강지수님, 더 끌리는 광고 조건은 10년 연속 계약 커피 광고냐 아니면 한 방에 100억 자동차 광고냐. 10년 연속이니까 어 이게 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연금식으로 받겠냐 아니면 한 방에 받겠냐 이 이야기잖아요. 예, 저는 한 방이 좋아요. 네. 한 방. 네. 100억 자동차 광고. 100억 자동차 광고면 약간 뭐 예, 굉장한 브랜드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렇죠. 어, 10년 연속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그렇죠. 커피가 예. 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노릇이고. 아, 절대 무너지진 않겠지만 예, 저는 그 콘크리트가 그 장난이 아닙니다. 예. 맞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 커피 광고, 커피가 커피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10년 연속 무너지게끔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예. 한 그렇지만 방에 100억 자동차 광고다. 남자는 자동차 광고 아닙니까? 예. 목시정님 소개해주세요. 네, 목시정님께서 지원님 노래 베베꼬였네를 들으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평생 한 종류의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한다면 달콤한 맛, 새콤한 맛. 하... 한 개만. 어렵다. 새콤이냐 달콤이냐. 달콤한 맛. 오, 단 거 좋아요. 입을 좀 다시네요. 네, 저희가 제가 좀 당이 잘 떨어지는 편이라. 그렇군요. 새콤한 거는 네, 그 제 노래에서도 새콤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달콤한 맛 평생 달콤한 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 아니 근데 또 여기 목시정님께서 베베 꼬였네 노래를 들어. 그런데 베베 꼬였네. 진짜 예리하게 어쩌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를 처음에 제가 만들 때 노래 제목 듣고. 그 앨범 자켓 보면은 스크류바가 그려져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스크류. 네, 그 빠 뭐 빠삐꼬라든지 어,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목말랐습니다.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아서. 예. 그러면은 이게 직접 곡 작업한 노래가 베베 꼬였네. 이게 네, 어떻게 작업했나요? 선생님하고 함께 작업을 했는데. 예. 처음에 그 베베 꼬였네 앞부분 보면은 쭈쭈쭈쭈르쭈르쭈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송광호 선생님이 데모로 주신 목소리예요. 그렇군요. 그걸 그대로 그냥 피처링으로 사용을 해서 약간 우리나라 고속도로 메들리를 네. 고급화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으로 직접 또 편곡에도 참여를 했고 그렇죠. 편곡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참 예, 이도 저도 뭐 설명할 것 없이 한번 제대로 라이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베 꼬였네. 꼬였네. 네, 함께 해주세요. 천상 여러분 역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 베베 꼬였네 역시나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춤출까요? 춤춰요.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사랑한다 해놓고 좋았다 해놓고 미련 없이 돌아버린 사람아 한때는 나도 남자야 사랑 앞에 모든 걸 걸었다 사랑 나도 캐세라 이별도 캐세라 베베 꼬인 나의 사랑아 전태망상 항상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사랑한다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랑과 꼬였네 베베 꼬였네
여자야 사랑해 이별도 캐세라 베베코 힘나의 사랑아 반대는 나도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아 앞에 모든 걸 걸었다 사랑하고 캐세라 이별도 캐세라 베베코 윤수연의 천태만상 양지원 씨의 베베 꼬였네 앞서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 0710님 베베 꼬였네 춤선도 최고고 아주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4839님은 가게 손님도 초토화 웃고 난리 났어요. 베베 꼬였네 따라 춤춥니다도 해주시고 네네. 야 이 진짜 앞으로의 그 발걸음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계획들이 좀 있나요? 일단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있는 제 위치에서 네, 더 좋은 목소리로 많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요?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끝났어요. 아, 그래요, 다 예. 못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탁 챙겨 놓을게요. 그리고 베베 꼬였네 신곡 응원도 팍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내일은요 음악 퀴즈 북치고 장구치고 함께합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깊은 밤을 날아서 뛰어드리며 양주현 씨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 깊은 밤을 날아서 듣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